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 들어갔고요. 코스피는 2,134포인트의 하락입니다. 코스닥은 736선. 일단 지금 현재 종목별로 봤을 때는 크게 장막판이라고 변화되는 모습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시호가 상황. 지금 이 3시 구간에서 들어왔던 그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분 어떤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을까요? 대단히 궁금합니다. 서상현 팀장 전화로 연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예, 시장이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종목만 움직이죠? 지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오늘 종목 얘기 많이 했거든요, 팀장님. 그래요? 예. 지수도 신나게 움직였구만. 아, 진짜요? 오늘 뭐가 움직인 건데요? 일단 장 시작할 때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이 하락 출발을 했잖아요. 네네. 그랬다가 거의 1% 가까이 빠졌다가 뭐 강보합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 빠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하락. 거의 하루에 1% 이상씩 1% 내외씩 막 움직이는 게 제가 평상시에도 내성이 이래 왔는데 네네 제가 내성이 생겼나 봅니다. 네. 그렇죠. 최근 들어서 뭐한 2, 3%씩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1% 정도만. 장 초반에 이렇게 빠졌던 요인은 다른 요인이라기보다는 일단 미국하고 코로나, 중국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매물이 좀 출회됐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상승전환을 거의 0.8% 넘게 하락을 하다가 그 다시 상승을 했던 거는 일단 지난 그 뭐냐 그 미국의 이제 그 어제 하와이에서 네네. 재무장관 폼페이오하고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하고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도 일단 점검해 뭐 주셨어요. 지금 어제 팀장님은 점검을 해 주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홍콩이나 코로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는 걸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홍콩이라든지 중국 언론에서 야, 이거 우리 만남이 건설적이었고 추후 대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바로 이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네. 트럼프가 그 뭐냐 저쪽 위구르 인권정책법 있잖아요. 네. 그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했어요. 아. 서명을 하면서 다시 미중 갈등 심화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물려내렸다가 네. 다시 이제 미중 간의 그 아까 만남 가진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퍼지고 중국 증시가 이때부터 올라갔어요. 사실은 한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다가 네. 이 시간대쯤 돼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하와이에서의 만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낙폭을 축소했고 결국은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요. 네.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원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야죠. 어저께 그 미국 증시도 보면 경기 민감주들은 빠지고 원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반대로, 반대도 좀 있었죠. 뭐냐면 대부분 다뭐 은행주라든지 그렇죠. 일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제조업 쪽, 예. 조금 좋고 이거는 뭐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됐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증시도 보면 상승을 주도한 게 석탄, 철강, 금융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이고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바이오제약, 그다음에 아,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많이 오른 게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미중 그 이면에 보면 결국은 이제 뭐 코로나 재확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빠졌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테마 쪽으로도 본다 하더라도 중국 쪽도 보니까 저쪽 뭐냐 소비 가전, 아, 그다음에 예. 광대역 속도 향상이라든지 5G 뭐 그런 것들 테슬라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1% 이상씩 다 올랐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박테리아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백신 뭐 이런 것들은 다 한 3% 가까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그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어떤 때는 경기 민감주들, 어떤 때는 제약바이오 백신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종목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 변화를 바꿀 만한 요인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수를 가지고 좀 조정을 보이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뭐 시각의 전환을 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보다 다른 거 보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소위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팡 중심으로 성장주 보다가 그 다음에 가치주 보다 이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항상 그래왔고요. 그게 이제 FOMC 이후에 네.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일 수는 있겠지만 네. 하루 등락폭이 보통 한 2% 3%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그게 또 좀 문제고요. 변동성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네. 커지고 있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 있죠. 시가총액이 적은데 거래량마저 적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는 뭐 상한가를 연속으로 가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입니까? 미국도 이제 부실 기업들이나 이런 쪽들이 어떤 때는 뭐 20% 30%씩 하루에 어떤 종목들은 뭐 한 50%씩 하루에 올랐다가 그 다음 날 한 30%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겉표면상 보면 조용한 가운데 뭐 경기 민감주하고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번갈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이번 주 초반 정도부터 갑자기 이제 저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죠. 부실 기업들이라든지 거래량이 적은 소형 종목들 아니면은 뭐 우리로 치면 뭐 우선주라든지 미국도 그런 자그마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위아래로 급등락을 하고 있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죠. 네. 사실 지수를 보면은 약간 미국하고 달라지나 지수 자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역시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종목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동시효과 상황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코스피는 2134포인트입니다. 장중에 등락도 있었고요. 이후에 동시효과 상황은 한 0.3%의 하락 마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6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737.0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종목별의 흐름들 앞서서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우선주 중심에 그리고 소위 거래량이 정말 적고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도 적은 그런 종목들의 상한가 소출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동시효과 상한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 잠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